여러분 반갑습니다.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 방학이 좀 길어가지고 대구에 와 있어요. 오랫동안 유튜브를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댁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애터미 애용자시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저희 시어머니 애터미 창고예요. 필요한 물건도 여기 놔두시고 쓰고 계시고요. 마케팅 플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오랫동안 촬영을 못 해가지고 이어서 오늘 마케팅 플랜 세 번째 시간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마이오피스에 대해서 둘러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회원 등급에 대해서 알아봤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파트너들에게 안내해 주기 위해서라도 앞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케팅 플랜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이 가장 알고 싶은 돈이 되는 방법 수당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앱을 켜주시고 마케팅 플랜 메뉴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회원 등급이 맨 처음에 나오고요. 그 가운데 후원 직급 수당이라고 되어 있죠. 요 메뉴로 들어가 보세요. 자, 제일 먼저 후원 수당에 대해서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직급 수당 그리고 제일 밑에는 교육 수당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 중 오늘 후원 수당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후원 수당 밑에 적혀 있는 거 보시면 후원 수당은 회사 총 매출 PB의 44%를 직급별 점수에 따라 후원 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애터미에서 정해놓은 후원 수당 총 금액을 상출하는 조건으로서 현재는 이 조건이 좀 무의미해졌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다단계법에는요, 회사 전체 매출의 35% 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당은요, 후원수당, 직급수당, 직급프로모션, 센터수당 등등등 회사에서 수당으로 나가는 모든 총 금액을 합한 걸 얘기하고요. 이 모든 수당의 총 합이 35%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위법이에요. 35% 이내에서 모든 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애터미의 수당 체계에 명시된 조건인 회사 매출 PB의 44% 여기에 따라서 수당을 계산하면은요, 법으로 정해놓은 회사 총 매출의 35%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PB가 낮은 식품류나 생필품들이 많이 생기면서 35%까지 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거죠. 매출에 비해서 PB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 매출 PB에 따라서 지급되는 조건은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터미는 최대한 수당을 많이 풀기 위해서 내부 규정보다는 법적으로 정해진 회사 매출액의 35%를 최대한 수당으로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마케팅 플랜에 나와 있는 회사 매출 PB에 따라 지급된다라는 조건은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애터미는 회사 총 매출액의 35%를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리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패스 하셔도 좋은데 그래도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릴게요. 수당을 지급할 때 먼저 애터미는 회사 총 매출액의 35%를 산출을 합니다. 총 매출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 35%면 35만 원이 되겠죠. 이 35만 원 안에서 모든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다. 이게 애터미의 1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이 중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직급수당, 직급프로모션, 센터수당을 일단 지급합니다. 만약에 직급수당, 직급프로모션, 센터수당이 10만 원이라고 해봐요. 그럼 35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면 25만 원이 남겠죠. 그러면 그 25만 원을 후원수당으로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25만 원을 회원들이 취득한 총 점수를 더해서 나눕니다. 그럼 1점당 가격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N가라고 하는데 그 점수별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N가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되면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면은요, 애터미는 회사 총 매출의 35%가 거의 다 수당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수당이 대체 뭘까요? 왜 애터미는 회원들에게 후원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 걸까요? 후원수당이란 쉽게 말해서 소문수당 혹은 광고수당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소문을 낸 만큼 주는 수당 혹은 광고비 대신 내가
광고한 만큼 주는 수당 같은 것입니다. 애터미에서는요, TV나 라디오, 지명 광고 등 어떠한 매개체로도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광고비를 애터미를 알리고 다니는, 광고하고 다니는, 소문내고 다니는 회원들에게 후원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알리기만 하면 돈을 주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애터미는 바이너리 방식, 즉 개보도가 나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좌우 두 그룹에서 매출이 올라와야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내 주변에 소문을 내서 사람들을 내 밑으로 가입을 시키고 그들이 애터미 물건을 사는 게 내 밑으로 포인트가 쌓이고 내 좌우 하위 멤버십의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맞게 수당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포인트의 볼륨이 커질수록 당연히 수당도 커지겠죠. 후원수당의 원리를 알고 나니 후원수당을 늘리는 방법 좀 보이지 않으세요? 이론상으로는 간단합니다. 내 좌측과 우측 멤버십의 매출 포인트 볼륨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매출 포인트의 볼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일단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해볼게요. 첫 번째, 하위의 회원수를 늘린다. 그럼 소비자가 늘어나겠죠. 두 번째, 포인트가 큰 제품을 많이 홍보한다. 자, 칫솔 쓰는 사람 10명 있는 거랑 앱솔루트 쓰는 사람 10명 있는 거랑 당연히 다르겠죠. 칫솔은 3,900포인트, 앱솔루트는 10만 포인트니까. 그래서 제품 포인트가 큰 제품을 많이 홍보해서 그런 소비자를 늘려나간다. 세 번째, 구매력이 좋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제품을 소개한다. 무슨 소리냐면요, 회원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한 회원당 매출 볼륨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회원이 10명 달려있는데 앱솔루트밖에 안 써. 그런데 회원이 10명 달려있는데 한 가족단 전부 다 앱솔루트도 쓰고 해모임도 쓰고 유산균도 쓰고 치약도 쓰고 칫솔도 쓰고 이렇게 한다면 한 코드당 매출 볼륨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나보다 더 소문을 잘 내는 사람을 내 밑으로 데려온다. 지금 뭐 당장 생각나는 거는 이 정도인데요. 좀 정리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걸 다 잘하면 돈이 금방 될 거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잘하면 언젠간 돈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어떤 분들은 세미나만 다니면 성공한다니까 진짜 세미나만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세미나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내 밑에 하위 매출 볼륨이 커지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던가 아니면 하나라도 나는 한 달에 한 명한테라도 소개해야지 그 마음으로라도 변치 않고 꾸준히 하신다면 1년, 2년, 3년, 4년 후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명한테 소개했는데 다 나 같은 사람만 와. 그럼 어떻게 해요? 너도 한 달에 한 명만 소개해봐. 한 달에 한 명도 못 하시겠어요? 그러면 두 달에 한 명 하세요. 아니면 딱 두 명만 소개해. 그리고 그 두 명한테 내 좌측과 우측 한 명씩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좌측 우측 한 명씩한테 너도 못 하겠으면 두 명만 소개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너도 두 명만 소개해봐. 아까 싫은데 나는 100명, 1000명도 소개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내 밑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계속 소개를 하다 보면 저희가 무한단계 무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케팅 플랜의 특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서 와 이게 정말 돈이 되겠구나, 안 하면 손해겠구나 이런 감이 좀 탁 오셔야 될 텐데 분명 지금 애터미를 선택하신 분들은 그런 감이 오셔서 선택을 하신 걸 겁니다. 어때요? 느낌이 좀 오시나요? 애터미 제품을 써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한 달에 한 명한테 소문을 내더라도 제품이 일을 해줍니다. 꾸준히 하시다 보면 제품에 반한 소비자들이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지금은 사업을 하지 않으세요. 초반에 센터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게 단데 그때 이렇게 애용자가 되셨고 그리고 그때 주변에 알리셨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몇십만 원씩 통장에 돈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희 어머니는 사업을 할 생각이 없는데 자꾸 전화를 하세요. 물티슈 좀 갖다 줘, 화장품 좀 갖다 줘. 그럼 이제 한 번씩 그 배달해 주실 때도 있고 무료 배송인 상품은 직접 집으로 배송을 해주는 거죠. 어머님이 주문을 해주시는 거죠. 애터미 사이트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직접 주문을 잘 못하시니까. 그렇게 소비자만 해도 내가 1, 20만원씩, 3, 40만원씩 벌 수 있는 일이 이 애터미라는 일이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요즘 부업으로도 많이 하시고 부업자분들 중에서는 정말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이직을 하고 싶은데 적당한 일자리나 뭐 원하는 조건이 없으니까 그렇게 애터미를 선택해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 소비자 중에 혹시 이 마케팅 플랜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은요, 꼭 마케팅 플랜 정독하셔서 제대로 한번 애터미 사업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 하는 것보다 스폰서와 함께 하는 게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폰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은 소속 센터로 가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소속 센터에 가면 내가 어느 라인에 있는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를 아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후원 수당의 원리는 알았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얼만큼의 포인트가 쌓여서 얼만큼의 수당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 주세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아까 우리가 메인 화면에서 마케팅 플랜을 클릭하고 후원 직급 수당 메뉴를 눌러서 보고 있었죠. 여기를 다시 볼게요. 후원 수당 밑에 표를 보시면 등급 점수라고 나와 있죠. 맨 왼쪽에. 그리고 그 옆을 보면은 본인 등급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1일 소실적이라고 되어 있죠. 가운데 나와 있는 본인 등급 기준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회원 등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1일 소실적은 우리가 수당을 지급할 때 소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후원 수당의 발생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 그룹과 우측 그룹의 매출액 중 작은 쪽이 수당 지급 기준을 달성했을 때 그 기준에 맞게 등급이 주어지고 그 등급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고 그 점수만큼의 후원 수당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30대 30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4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돼도 6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돼도 똑같은 점수를 취득하기 때문에 작은 쪽이 30만 PB가 되었을 경우 라고 하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표를 보시면 등급 점수 밑에 8급 5점, 그 밑에는 7급 15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의 경우 1일 소실적 매출 PB를 보면 둘 다 누적 30만 PB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즉 같은 매출 조건이지만 8급과 7급은 수당이 3배나 차이가 납니다. 8급 5점이라고 되어 있는 회원 등급은 회원, 7급 15점이라고 되어 있는 회원 등급은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똑같은 조건을 발생했을 때도 회원과 에이전트의 수당이 다르다는 점. 이 등급 점수를 보시면 등급보다 점수가 중요해요. 점수에 비례해서 수당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5점, 15점, 30점, 60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5점보다 15점이 3배, 15점보다 30점이 2배, 30점보다 60점이 2배 이렇게 수당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이 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마케팅 플랜에 돈이 있다. 마케팅 플랜에서 돈을 보인다. 마케팅 플랜을 연구해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왜? 지금 후원수당만 봐도 그렇죠. 후원수당의 원리를 알고 나니까 아, 내가 얼만큼의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면 어느 정도의 볼륨이 되어야 되고 그만큼의 볼륨을 만들려면 내가 소비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회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사업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당에는 후원 수당만 있는 게 아니니까 후원 수당과 직급 수당까지 전부 다 살펴보신 후에 여러분들의 사업 방향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분들 나 죽어도 애터미 안 할 거야 죽어도 애터미 안 할 건데 돈 준다는데 싫은 사람 있어요?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있는데 나는 돈 준다 그러면 거절할 생각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 후원 수당 내역만 잘 알고 계셔도 됩니다. 소비자 볼륨이 늘어나는 만큼 돈을 더 주는 거니까요. 자, 다시 표를 보시면 그냥 회원이라고 되어 있는 일반 회원의 경우 소실적 누적 PB가 30만 PB가 되어도 5점이라는 점수가 주어지고요. 에이전트 회원 등급은 소실적 누적 PB가 30만 PB가 되어도 15점이라는 점수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5점이라는 점수의 수당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엔가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요.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수당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원 수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A라는 사람이 애터미에 회원 가입을 하고 화장품, 칫솔, 치약, 건강기능식품 등등등 필요한 것을 구매하면서 주변에도 친구들, 가족들에게 알려서 좌우에
회원을 가입시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A씨 좌측과 우측에 가입된 친구와 가족들이 고등어도 사 먹고 화장품도 사 쓰고 하면서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포인트가 점점 쌓여서 좌측 우측 모두 30만 PB가 넘으면, 즉 작은 쪽이 30만 PB를 넘어가는 그날 첫 수당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A씨가 회원 등급이 에이전트면 15점의 점수를 받고 A씨의 회원 등급이 에이전트가 아니면 5점의 수당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A씨가 15점의 수당을 받으려면 1일 소시적이 30만 PB가 넘기 전에 본인 회원 등급을 에이전트로 만들어둬야 한다라는 것,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자, 앱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메인 화면으로 가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마케팅 플랜으로 봤었는데, 밑에 있는 마이 오피스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맨 밑에 네 번째 메뉴에 수당 정산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 수당 정산으로 들어가신 후에 그러면 수당 정산 내역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 수당 정산 내역을 클릭을 하셔서 그중 후원수당 발생 내역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회하기 밑에 보시면 나의 회원 등급과 마지막 매출 날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에이전트인지 대리점인지 특약점인지 보이시나요? 이 마지막 매출 날짜는 내 하위 마지막 매출 날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가입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분 거로 들어와 있어요. 이분은 현재 등급이 에이전트라서 에이전트라고 나와 있고, 옆에 있는 날짜가 7월 31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위 매출 날짜가 7월 31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포인트 발생 날짜고요. 이분의 취득 점수는 현재 0점, 취득 직급은 미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개월을 누르고 밑에 있는 조회하기를 눌러보세요. 이 후원수당 발생 내역은 1개월보다 그 더 전에 거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1개월 다니니까 자주자주 들어가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기록을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요, 7월 13일 날 취득점수 15점, 취득직급 7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13일을 보면 전일 매출 PB라고 있죠. 이거는 13일 전날 12일까지 누적된 포인트를 얘기하고요. 26만 3,650만 PB 대 32만 2,300만 PB예요. 여기에서 그 당일 날짜로 3만 6,520 PB가 올라와 있죠. 그래서 합계가 30만 170 PB, 32만 2,300 PB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서 누적 PB 소실적 기준. 자, 소실적이 32만하고 30만 중에 30만이죠. 이 작은 쪽이 30만 PB가 넘는 게 충족이 돼서 취득 점수 15점, 에이전트니까 15점이 발생을 한 거라는 거죠. 제일 밑에 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2월이 빵빵 됐죠. 원래는 내가 그날까지 누적된 매출이 2월 돼요. 다음 날로. 그런데 이날은 수당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된 다음 날로 넘어갈 매출이 빵빵이 되는 겁니다. 수당을 맞으면 2월 되는 포인트는, 다음 날로 2월 되는 포인트는 제로가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 걸 또 보면은 13일에 수당이 맞았는데 14일에 매출이 또 올라왔어요. 좌측에 28,500 포인트가 올라오고 우측에는 매출이 안 올라왔네요. 이렇게 하루하루 나도 필요한 걸 사고 내 하위 회원들도 필요한 걸 사면서 포인트가 쌓여갑니다. 이 포인트들이 다시 쌓여서 30만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면 또 수당이 발생되는 거죠. 지금 보신 것은 전형적인 소비자의 포인트 발생 루트를 살펴본 건데요. 소비자분들 혹은 초보 사업자분들 도움 되셨나요? 사업자분들은 뭐 이미 다 아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 좌측에 30만 1800 포인트가 쌓여 있고요. 우측에는 25만 9200 포인트가 쌓여 있어요. 우측으로 조금만 더 한 4만 포인트 정도 매출이 올라오면 또 한 번 수당을 발생하겠네요. 이분은 한 달 안에 두 번 받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럼 한 달 동안 얼마를 벌었나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위에 나의 수당 내역이라고 있어요. 맨 위로 올라가셔서 나의 수당 내역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1개월 누르면 한 달치 수당이 나오겠죠. 1개월 눌러보시고 밑에 조회하기를 눌러보면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7월 21일 날 62,410원을 받으셨고요. 세금 후 실수령액이에요. 이거는 세금 전 금액을 보시면 맨 위에 후원수당 옆에 나와 있는 64,530원이에요. 64,530원 중에 소득세, 주민세를 떼고 실수령액 62,410원을 받은 것입니다.
7월 13일 날 점수가 발생했는데 21일 날 수당을 받은 이유는 애터미는 수당을 주급으로 매주 화요일에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발생된 수당을 모두 모아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지급합니다. 이제 이렇게 6만원, 7만원씩 받아가는 거구나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분도 지금 곧 조만간 한 번 더 수당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의 한 달, 8월 13일 전에 이분이 한 번 더 수당이 발생이 되면 한 달에 6만 얼마가 두 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13만원 정도 수당이 되겠죠. 13만원 정도 한 달에 들어오면은요, 우리 아이 태권도비가 나와요. 그냥 소비자인데 우리 아이 태권도비를 벌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애터미로 마트 체인지를 하고 우리 엄마, 내 동생, 아는 언니 하나씩 하나씩 마트 체인지 하게 만들면 우리 아이 학습지 값은 나오겠네, 우리 아이 학원비는 나오겠네,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지는 매주 몇백씩 받으면서 억대 연봉자면서 뭐 6만원 나오는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더 큰 돈은 도대체 어떻게 버는 거냐고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사업자들의 후원수당 루트를 보여드리면서 오토판매사는 어떻게, 오토팀장은 어떻게 수당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